경남에서 섬이 가장 많은 통영에서 청년 작가 6명이 욕지도를 주제로 전시를 열었습니다. 그림과 사진, 영상 등 각기 다른 시선으로 욕지도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데요. 이 청년 작가들은 해마다 통영의 섬을 주제로 전시회를 이어나갈 포부도 밝혔습니다. 배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작은 화폭에 욕지도의 밤하늘 달빛과 바다에 떠 있는 선박의 풍경을 오방색으로 담았습니다. 어선들이 이렇게 항상 밤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과 그 모습들 주변에 욕지도의 주변에 있는 섬들을 조금 더 디자인적이고 감각적으로. 독립 영화를 만드는 유채하늘샘 감독은 주민 20명의 소탈한 일상을 그린 우도마을 다이어리를 다큐멘터리로 엮었습니다. 여기 섬에 사신 분들의 삶에 대해서 육지랑은 어떻게 다른지, 어떤 또 좋은 점이 있어서 섬에 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. 통영 지역 청년 작가 6명이 작품 속에 담은 욕지도. 욕지도는 통영의 570여 개 섬 가운데 주민이 1,5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. 10명의 작가로 구성된 통영의 예술인 협동조합이 섬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에서 욕지도를 첫 번째로 꼽은 이유입니다. 섬을 주제로 해보자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욕지를 선택한 이유는 통영에서 가장 큰 섬이기도 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. 일러스트와 사진, 목판화 등 각기 다른 시선으로 욕지도를 표현한 작가들. 이들은 해마다 한산도와 사량도 등 통영의 섬을 주제로 전시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.